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 함께 확인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오늘, 저희가 이 채널 리뉴얼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주식 유튜브 채널 리뉴얼 안내를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오후 4시에는 주식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백신 요건이나 그리고 신컨텐츠 관련해서 최근 웹툰 관련된 업체들이 움직임 좋죠. 뭐 그런 주식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마련을 해서 4시에 관련주를 함께 공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식 꿀팁이라고 해서 주식을 하면서 주식에 대한 노하우나 또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더 진솔한 얘기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럼 매일 주식시장에 대한 핵심 이슈와 내일장 추천주에 대한 부분을 6시에 업로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는 주식 스터디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도 영상에서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부터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긍정적인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뭐, 미국도 일단 이제 실적 장세가 시작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 3,150, 오타가 났습니다. 3,150포인트, 그리고 하단에 있는 자리는, 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1,000포인트, 에 대한 부분이 지금 돌파가 이루어졌는데, 자, 이제부터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해줘야라는 제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 오늘 수급부터 한번 같이 보면, 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아쉽죠. 연기금은 여전히 또 매도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에 대한 매수가 상당부 유입되면서 또 개별주 양상을 이어가는 움직임이 보였었고요. 연기금이 지금 현재 매수가 들어오는데, 자, 연기금의 이런 개별주에 대한 매수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실적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부분도 함께 풀어나갔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에 대한 연기금에 대한 매수는 실적의 변화를 미리 선매수하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도 지금 증시에 대한 유동성이 좀더 상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미국도 실적 장세가 이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 시장 안에서도 관망세가 일부 형성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면 지금 나스닥과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를 가면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과정이었거든요. 전반적인 지수에 대해서는 나쁜 부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 증시에 대한 차트를 잠깐 한번 확인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미국 증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고가 권역에 대해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죠. 사실 이게 나쁘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거든요. 여전히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신고가를 한번 갔다가 일부 조정은 나오고 있는 양상이라고 좀볼수 있는 거고, 자, 다우존스도 현재 약과권에 전이 마감을 했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신고가입니다. 이 고가 권역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제네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닥 권역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주가가 이제 바뀌어 나가는데, 자, 월봉을 보면 지금 현재 청정 에너지 관련돼서 지금 인프라 투자가 계획을 잡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나스닥도 지금 현재 신고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이제 3일선입니다. 최근 이 3일선이 이제 급등 차트에 대한 움직임이다 말씀드렸었는데, 3일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시점이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애플도 지금 현재 바닥 권역에서 다시 한번더 돌아서 설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알파벳 구글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한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급락세가 나오는 것은 힘들다고 좀 보거든요. 오히려 추세를 좀 더 돌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돼요. 여기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빠지는 것은 조금 어렵다. 여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약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올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미국이 1분기 같은 경우에 지금 경제 회복이 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 지수도 좋아지고 있고, 다만 고용률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상회하는 부분이 좀 나타나면서 일부 우려감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꾸준하게 경기 부양책을 해왔던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기업들의 실적도 저는 긍정적으로 발표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상당한 기저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면 지금 실적 시즌에 돌아왔다고 해서 관망세라고 봐야 되지, 이것을 빠져나가는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재 시장이 다시 한번 빠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는 상방으로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시장을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진행이 되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다음 주부터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발표되면서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LG화학과 삼성SDI를 연구하면, LG화학은 4월 22일, 삼성SDI는 5월 5일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변화는 나타날 수 있는 것들 체크를 꼭 해야 되고요. 국내에서 오늘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에 대한 매수를 보였는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LG화학에 가장 많은 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언론에서도 그쪽을 상당히 스포트라이트를 비쳤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로열티를 포함한 2조라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결국에는 오늘 LG화학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삼성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반 경직성을 확인을 하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반등이 좀 더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단기간에 좀 빠져있던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반등을 좀 더 붙여내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도 상당 부분 이제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마찬가지로 SK텔레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SDI, 기아, 셀트리온, 현대차 순으로, 자, 특징적인 부분 자체가 뭐예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대한 매수가 유입됐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유입됐다. 말 그대로 지수를 3150포인트를 돌파하고 좀 더 높은 가격대로 가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스템 임플란트, NHN 한국사이버결제, 메드팩토, 셀트리온 제약, 휴젤, 고이온, 카카오게임즈, 빅텍, 드림시큐리티, 물론 코스닥도 아직까지 개별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를 본다면 1등이 뭐였어요?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 움직여야지만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 그러면 지금 이 4월달을 마지막 불꽃을 엄청나게 키우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5월달에 어차피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시장은 반작용과 작용에 대한 원리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 지금 시장이 정작용이 좀 더 강하게 올라간다는 것은 5월달에 그에 따른 이제 반작용도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은 지수 자체가 3150포인트,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돌파해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시점을 붙일 수 있는, 좀 더 상방으로 땡겨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외국인의 의도는 딱 지수를 올리기 위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NHN 한국사이버결제, 우리가 어제 공개방송에서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지금 실적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한다 라는 말씀도 드렸던 것도
지금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에 대한 외국인들 매수 오늘 눈여겨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연기금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느냐. 연기금도 LG화학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매수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가 삼성 SDI였고, 삼성, 물산, 녹십자, 아모리퍼시픽, SK, 기아, SK 바이오, SK 바이오사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전히 이제 균등한 부분에 대한 전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연기금에 대한 매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단기간에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을 위한 매수가 유입되는 하루였다. 자, 코스닥에서는 조금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똑같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솔브레인, 에코프로비엠, 오스코텍, 하나기술, 이오플로우, 제넥신, 동화기업, 첨보, 휴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은근히 많아요. 최근에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이 낮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코스닥에서는 실적과 그리고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연기금이 선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순환매가 도는 분위기다 보니까 좀 더 빠져있는 종목에 대해서 들어올리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그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코스피 3150, 코스닥 1000포인트, 이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해줘야 된다라는 얘긴데, 이제는 큰 형님들이 해줘야 돼요. 지수를. 우리가 지금 일단은 먼저 코스닥을 잠깐 먼저 같이 보시면요. 자,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을 봤을 때, 자, 지금 20년 만에 지금 1000포인트를 지금 돌파를 하는 자리인데, 앞에서 이 1000포인트를 돌파할 때도 저는 영상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아, 이제 지금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500포인트까지 갈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한번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저는 지금도 똑같아요. 1000포인트까지, 1500포인트까지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 2002년도에 넘어갈 때 한번 올랐을 때가 이제 IT로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 또 강한 상승을 좀 불러일으켰던 때도 IT로 인해서 상승을 좀 불러일으켰고, 자, 2018년도에 상승을 할 때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상승하면서 이때 뭐가 움직였었냐면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또 많이 움직이면서 가즈아 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2021년도 됐는데 제약바이오가 지금 움직임이 어떠냐. 작년에 많이 올라서 지금 조정구간이 길어진 거지 저가에 대한 위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최근에 IT하고 반도체는 어떠냐. IT하고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굳건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또 보이고 있는 반도체 장비 소재 관련주들이 많아요. IT도 좋고 제약바이오도 좋은 시장인데 지금 지수는 1000포인트입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IT만이 맥시멈으로 오른다고 해서도 1000포인트를 돌파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제약바이오만 맥시멈으로 온다고 해서 돌파가 가능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IT도 가야 되고 거기에 제약바이오도 가줘야지만 지수는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자,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주가 추이를 잠깐 보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2018년 1월 달에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때 지수를 보더라도
지수상에서 2018년도 1월 달에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그만큼 지수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돌파해서 올라갈 때 2020년도 12월 달과 그 다음에 2021년도 1월 달에 여기에서 12월 달과 1월 달에 넘어갈 때 여기서 돌파가 나오게 되는데요. 전고점에 해당하는 자리를 돌파를 했어요. 자, 이 자리를 돌파를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 했던 자리가 어디였어요? 밑에 있는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된다 했죠. 11만원대 전후로 깨지면 안 된다 했습니다. 왜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되냐면 우리가 이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 지켜줘야지만 이 11만원대 하단을 지켜줘야지만 지수상으로도 여기서 안 깨진다는 거거든요. 돌파가 이루어진 시점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밟고 다시 한 번 더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추천이 어디 나갔냐면 여기 2월 24일날 추천 나갔습니다. 여기서 나갔던 것도 마지막 나는 지수가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공략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다행히도 그 이후로 반등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등 나오면서 다시 한번 현재까지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면서 움직일 때 셀트리온 간다더만 왜 이렇게 안 가냐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그 자리 자체가 저항권이 지지권이었다. 2월 24일이었잖아요.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를 봤던 거거든요. 지수는 안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면 지수는 무너질 거기 때문에 지켜준다고 봤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져야 돼요. 저는 이 기업이 상징적인 의미도 엄청 크다고 봐요. 물론 치료제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 가지고 있지만 해외 판권에 대한 수출 물량이 늘어날수록 실적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일단 코스닥 시장이 강세장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좀 더 강한 시세를 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다는 거죠. 아무리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이더라도 지수를 결국 당겨 올리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에요. 지금 현재는 지수를 멱살을 잡고 어떻게 해서 끌어올려 줘야 돼요. 시장이 좋은 것과 시장이 나쁠 때하고 매매 방법은 차이가 나거든요. 시장이 좋을 때는 우리가 5%에서 7%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9% 10%씩 올라갈 수 있어요. 더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올라가니까. 대신 시장이 약할 때는 5% 올라갈 종목도 3, 4% 올라가고 빠져버립니다. 시장이 그만큼 어느 정도 비비런덕은 괜찮아야지만 좋은 환경이 여건이 있어줘야지만 우리가 또 그만큼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많아지는 거 시장을 수익권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 종목만 가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시장이 어느 정도는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이 저는 달려줄 거라 봐요. 충분히 지금 현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지수는 좀 더 긍정적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좀 더 강한 시세가 나타날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앞서 있던 고점이었던 17만원 선 저는 반드시 다시 한번 간다고 봐요.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3150포인트를 돌파했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코스피인데요. 아 맞다. 여기 코스닥을 잠깐 보시면요. 코스닥에 우리가 주봉을 보면 자, 요 5일선이잖아요. 요거를 3일로 고쳐보겠습니다. 3일로 고치면 뭐라 했습니까? 급등 패턴이랬죠. 지금 3일선을 물고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3일선을 물고 올라갑니다.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죠. 일봉으로 돌려보면 3일선을 물고 올라갑니다. 뭐라고요?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겁니다. 자, 코스피도 보자고요. 코스피도 지금 3일선을 오늘 올라타는 모습이었고, 자, 주봉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더 3일선 올라타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적삼이 뜨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월봉상에서도 안 깨고 여기서 잠깐 3월달에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붙여서 3에서 위로 올라탔습니다. 지금 지수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4월달 기회가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좀 붙이는데 코스피에 오늘 외국인들 수급을 보세요. 결국에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지수를 어떻게 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올려보겠다. 지수를 다시 한 번 더 올려보겠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 회복 관련해서 금융주, 조선주, 화학, 철강, 금속, 기계. 자, 물론 좋아요. 물론 좋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오른다고 해서 지수가 달려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그 중에서도 경기에 민감하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핵심적인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군들이 한 번 더 가져야지만, 한 번 더 가져야지만 신고가가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3150포인트를 돌파했는 것은 의미를 둘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다시 우리가 이 주식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작년 11월달, 12월달 들어오신 분들 지금 현재 상당히 고생하고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다시 지금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어요. 팔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추가 매수를 해서라도 반등에 대한 기회를 잡아보세요.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예요.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봐요. 결국에는 LG화학도 올라오잖아요. 지금 반등을 무조건 붙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사실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1년으로 봤을 때는 8만 밑으로 내려온다고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한번 내려온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4월달에 내려올 것인가 안 내려올 것인가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다만 지금 지수에 대한 상승 과정을 봤을 때는 4월달에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대신 후반기에는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한 상승세를 좀 붙여나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오늘 보면 이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 현재 고가 권역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가는데 셀트리온 빠진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움직임 자체가 동조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현대차, 자 최근에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정폭이 좀 컸어요. 자, 요 자리, 이 갭이 중요하다 했죠. 여기 밑에 있는 요 갭의 마지막 자리와 여기 상단에 있는 자리가 갭이 이루어졌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붙여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좀 더 긍정적으로 바로 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도 지금 반등을 좀 붙이면서 좀 더 올려내는 움직임이 나타날 겁니다. 현재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물려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자, 이번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십시오. 다시 또 즐겁게 또 주식을 또 웃으면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시장 오늘 3150포인트, 1000포인트 돌파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움직였는데요. 내일도 긍정적인 움직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보복 소비 관련해서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디오, 뭐 최근에는 또 클리어 같은 이런 화장품주들도 해보고 임플란트 관련 종목도 해봤어요.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모습들이 상당히 좋고,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측면에서 이번에는 또 의료 관련주 대연 한번 준비를 해봤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 연기금 관련한 선매수 관련 종목군들을 공부를 해봤는데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어제 5G 안에서 상당 부분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돌파할 때는 다시 한번 더 들이대줘야 됩니다. 그리고 ITCN 같은 종목은 이제 디지털 뉴딜에 대한 우리가 핵심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ITCN부터 한번 같이 보면, 자 현재 이제 바닥권역에서 이제 돌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한 번에 큰 상승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 거래량이 빠져나갔다고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저는 이 자리가 이제 바닥을 현재는 다지는 자리로 보고요. 그 밑에 5,850원 정도 되는데, 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지지를 밟고 뽑아내지 않을까. 제 1분기 실적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연인데요. 대연은 현재 바닥권역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좀 바뀌는 구간입니다. 현재는 이제 앞에 있던 이 상당한 매물을 지금 소화를 하는 과정까지 올라왔고, 이 부분을 기저효과로 인해서 소화를 해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오 같은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도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화장품 관련 클리오노 이런 것들도 주가가 이제 바뀌면서 지금 올라왔죠. 지금 단기간에 올라오는 모습들이니까 지금 대연도 의류 관련자 안에서도 움직임이 좀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대한 수급을 좀 눈여겨보고 싶은데요. 앞에서 이제 꾸준한 기관에 대한 수급 자체가 들어와 있는 자리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오늘 다시 또 들어왔죠.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에 대한 부양의 의지로 보거든요. 오늘 투신권이 상당 부분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와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구독하기와 좋아요가 많을수록 또 희열이 느껴지고 더욱더 보람되고 그게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한 달에 기에 대한 기적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4월달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요.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최고의 수익률, 어딜 가나 1등을 찍었던 그 수익을 바탕으로 강연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었는데, 이런 수익률로 여러분들의 계좌도 제가 한번 열심히 멋지게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